안녕하세요. 3-Minute Korean입니다. 오늘 3-Minute Korean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젓가락을 비교해보고 식사 문화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각 나라의 젓가락을 통해서 예절도 이해해보고요. 식문화도 살펴볼 거예요. 먼저 꼭 배워야 할 한국어 표현입니다. 젓가락질 하다. 저는 아직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연습 중이에요. 집다.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보세요. 젓다. 소스를 젓가락으로 저으면 잘 섞일 거예요. 찍다. 초밥을 간장에 찍어서 드세요. 그러면 일본의 젓가락 문화부터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일본의 젓가락은 가늘고 끝이 뾰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작은 음식을 집기 편하게 만들어주고요. 생선 가시를 제거하기에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식사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들고 먹고요. 짧고 뾰족한 젓가락이 이때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습한 기후 때문에 그리고 음식 종류 때문에 젓가락은 나무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녹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젓가락 문화입니다. 중국의 젓가락은 길고 통통하고요. 중국의 식문화는 큰 동그라미 모양 식탁, 원탁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긴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또 이렇게 움직이는 회전식 식탁에서 여러 요리를 나누어 먹을 때 긴 젓가락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중국 요리 특성상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미끄러운 음식을 쉽게 집을 수 있도록 젓가락 끝은 넓고 평평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젓가락 그리고 문화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금속 젓가락을 사용해 왔는데요. 금속 젓가락은 무겁고 미끄럽지만 음식을 집기 쉽고 위생적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반찬 요리와 국물 요리를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서 젓가락과 숟가락 모두 금속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금속 젓가락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음식에 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젓가락을 비교해보고 식문화, 예절을 비교해보면 같은 도구로 어떻게 다른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식사 도구나 식사 문화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